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커전쟁 돌아왔습니다. 알래스카부터 오늘도 리스타트 해볼 건데, 이게 오늘 달까지 갈것 같단 말이죠. 근데 보물이 그냥 숨풍숨풍 다 비어 있어가지고 이거 모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벤트는 안 하고. 이벤트를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낮에 하잖아, 낮에. 이럴 줄 알았으면은, 냥커 대전쟁을 미국판으로 했으면은 이벤트 시간이 새벽에 좀 맞지 않았을까, 뭐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특이한 발상이긴 한데, 의외로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근데 귀찮아가지고, 뭐 어디서 또 APK 따로 다운받아야 되잖아? 귀찮아서 그런진 못하고. 그냥 합시다. 그거 안 되면은 따로 낮에 노가다 해야지, 뭐. 너무 날로 먹으면 힘들다 이 말이죠. 날로 먹기도 힘든 거예요. 왜 UFO가 앞장을 서고 있을까요? 어이구야, 저런 친구가 나오는 스테이지였네. 이게 시간제였을까요? 성체력이 떨어져였을까요? 살짝 궁금하긴 하지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우야, 엄청 셉니다. 삐욕 하고 터지면 못 견디지. 쟤는 성 뒤에서 계속 저러고 있을 것 같으니까 쟤를 딱히 잡으려고 하지 말고 벽을 제물로 던져주면서 성을 부십시다. 아까 좀 힘들어지겠네요. 딱성 뒤에 숨어가지고 요런 기분 안 좋은 상태가 좀 되긴 했는데, 이거 라인 당길걸. 실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당길까요? 그럴 리 없죠. 당기긴 뭘 당겨? 밀어붙여. 자, 밀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지금 고기도 하나밖에 안 뽑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고기 뽑고 이 고기 도착할 때쯤 되면 안 밀릴 거예요. 아이고, 귀여미가 둘이나 희생하고 세 번째 귀여미가 나온다고? 다 죽었네. 뭐 어떻게 이렇게 한날한 시에 동시에 가냐? 둘이 같이 나온 놈들도 아닌데. 신기하군요. 특별히 번갈아가 되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나온 시간이 뭐가 발동이 됐다고? 하여튼 발동되면 땡큐고요. 뭔진 몰라도. 하와이 있잖아. 다 왔잖아. 거참. 큰일 났네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냐? 울슈레 빨로 몸을 안 모으고 깨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방금. 제가 울슈레 하나 있잖아요. 어차피 세계편 1, 2, 3장은 어떻게 깨는지 궁금하신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제 냥코 대전쟁 리스타트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볼게 없어가지고, 조회수가 거의 NC 주가처럼 떡락하고 있거든요. 내가 NC처럼 나쁜 짓을 한 나쁜 일을 한게 아닌데, 발전이 없으니까 떡락을 하는 건뭐 당연하죠.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내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너무 긴장감이 없단 말이야. 길기만 하고. 유튜브에서 원하는 스펙이 있잖아요. 8분에서 10분. 그리고 집중적으로 재미를 압축해서 이걸 유튜브에서 원하는데, 그래야지 노출도 많이 시켜주고. 근데 이게 내가 유튜브랑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그럼 유튜브를 하면 안 되는데. 나름 영상 올리고 반응 보는 게 꿀잼이란 말이죠. 저 같은 좀긴 영상을 편안하게 볼수 있는 그런 성향에 맞는 그런 플랫폼은 없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런 성향이 대중적인 성향이 아니니까. 길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꿀잼 이러면 모를까? 말이 안 되고. 그러면은 세상에 TV를 프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 PD가 몇 명이 붙고
무슨 카메라맨이 몇십 명이 붙어가지고 그걸 만들 필요가 없죠. 혼자 만들어가지고 몇십 분 동안 꿀잼을 유지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잊어버립시다. 어차피 다 내려놨잖아. 자,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널을 구경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좋은 점이 있어요, 내려놓고 나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채널은 별로 없죠. 일단 한번 도전해보고, 기본 캐릭터로 도전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총 풀로 땡겨가지고 한번 써보죠. 요거 하나 달리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겠는데? 풀로 한번 땡겨서 써봅시다. 깨질 거, 그 잘, 운영 잘하면 깨질 수도 있어요. 아, 이걸 썼어야 되네. 이래가지고 돈이 별로 안 되네. 쟤는 라인 너무 당겨주면 좀 곤란한데. 뭐 어차피 이 기계로 깨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고요. 보물도 하나도 안 모았는데. 물론 일장 보물빨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살짝은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요거 맞으면 다 죽을걸? 아, 귀염이 빼고 다 죽네. 그럼 거신도 버틴다는 얘기거든요. 고래까지 버틸 수 있으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는 약간 망상이 살짝. 일단 돈은 벌고요. 빨간적이 나오니까 빨간적 좀 상대해줄 애 나오는데, 아, 이게 잡목이 엄청 나와버리네. 일단 고래가 한번 버티는지 봅시다.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버티네. 그럼 깰 것 같은데? 저의 빅데이터에 의하면은 돈만 충분하면, 한마디로 이 애만 잡을 수 있으면 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빨간 놈을 못 민다는 건 좀 큰 문제긴 한데. 아, 이거 하나 있어야겠다. 오케이, 맥스 찍었고, 귀요미가 한방 버티면 얘도 한방 버티죠. 요런 잡목은 좀 대포로 좀 깔끔하게 쓰러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고래도 버티니까 지금 깨는 각인데. 그냥 기캐로 보물 하나도 안 모으고. 이거 보고 그럼 또 누가, 아, 보물 모을 필요 없네 그러고 안 모을 거 아니야. 벌써 히트백이 됐다. 그죠? 히트백 3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보물 모으셔야 됩니다. 보물은 이 스테이지를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더 어려운 스테이지들이 나오니까 그때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아,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것만 보면 보물 안 모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진행은 돼서 다리 안 막혔으니까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이건 보물의 압박이 점점 더 계속 심해지면서 중간에 모으긴 모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효율충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보물이 모으면 편하게 깨는 거고 효율적으로 깨는 거는 좋긴 한데, 안 모아도 깨는 거면 안 모아도 될 수 있잖아. 이건 뭐 그냥 뭐 돈이 남아도, 안 모아도 깨는 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모으려고 그래. 막히면 또 모으는 게 꿀잼이거든요, 사실은. 안 막혔는데 미리 모으는 건 제가 미래를 봤기 때문에 하는 짓이고, 약해지다가 이제 보물 모아가지고 다시 밸런스 잡고 이렇게 게임하는 게 또 꿀잼이죠. 그거 그냥 너무 쉬운데? 이렇게 너무 쉬우면 안 되는데. 보물을 모으라고 그러는 뭔가 명분이 없어지는데. 근데 이 판을 위해서 모으는 건 아니니까. 이 판은 쉽습니다, 원래. 1, 2, 3장 중에 체감 난이도가 세계편 1, 2, 3장 중에 얘가 제일 낮아요. 3장이 압도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높고, 1장이 그나마 처음 엄청 질긴 놈이 나오고 사거리도 잘 모르고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죠. 이게 돈이 썩어 나냐? 근데 나 왜 유닛 안 뽑냐? 싹 가셨네? 어떻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맞아가지고. 아, 이걸 그냥 밀어붙인다고? 라인이 당겨져가지고 위험한 게 아니라? 그럼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예상과 다르다. 생각보다 많이 쉽네요.
하긴 보물 하나도 안 모았을 때도 귀염이 분신술로 깼잖아요. 아, 초신의 힘을 이용해서. 초신이 아니죠. 그냥 신이죠. 그러니까 보물 일장 보물 다 모은 게 크긴 크겠네. 물론 월금으로 모으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러면 거의 두 배 세진 걸 텐데. 그래서 그 한 방 맞고 싹 놓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애가 거신도 있고 뭐 고래도 있고 많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깨지네요. 아, 그러면 또 3장 가면은 또 보물 또 모아야 되고 또 모아야 되고 계속 아파. 이게 누적이기 때문에 여기만 넘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적이래가지고 이게 계속 압박이거든요. 아, 보물을 좀 트레저 이벤트를 좀 빡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킵 이놈아. 여기로 왜 튕기는 거야 도대체. 아, 네 개 모았어. 그 중에 뭔가 발동됐었는데 최고급도 35개밖에 못 모았고. 자, 이때 프리미엄 세일을 또 하네. 플래티넘 티켓과 200만 XP를 단돈 10,000원에 구입하실 분 구입하시고요. 일단 경험치가 많으니까 발길이 바로 투입 가능하고요. 아, 20이 끝이지 30이 아니라. 잠깐만, 그럼 얘네도 지금 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경험치를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됐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일단 잘 써먹을 수 있는 놈부터 올려줘야겠군요. 뭔가 큰일 났는데? 얜 사거리 메타니까 어차피 딱히 필요할 것 같지 않고. 벽은 튼실하게 세워놨고 근거리 딜러, 중거리 딜러를 세워 달아붙이가 견뎌야 될 수 있어. 되게 경험치 모아놓은 150만 경험치를 되게 이상하게 썼네요. 상당히 이상하게 써버렸고 뭐 할 수 없죠. 벌써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랩제가 20이 된 걸 잘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따윈 활용하지 않았고 지금 개판이고요. 일단 레어가 아니죠. 이제 좀 레어도 섞어 써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대충 기키로만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필요 없는 게, 와, 4,000원이야? 아, 3장이라서. 없으면은 양콤보 발동 안 되는데. 뭐 할 수 없네요. 양콤보 버려. 자, 세계편 3장. 아, 경험치 레벨 20으로 랩 제한이 풀린다는 걸 깜빡해버리고 좀 이상하게 했는데 말할 수 없죠. 일단 벽이랑 요 발길이 20 찍었으니까 메인 딜러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세긴 셀 거예요. 사거리가 안 되는 판에서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그 외에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얘 20 찍어줬으니까 엄청 세겠지. 빠옹이나 곰이나 곰선생이나 그렇게 나오면 좀 힘들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뭐 크게 문제 없을 듯. 이번엔 UFO 위주로 가도록 하죠. 보물 땡큐. 아예 가격도 압박이고 뭐 여러가지로 압박이네요. 냥콤보도 못쓰고. 그렇다고 귀여미를 뺄 순 없거든. 워낙 맨 처음에 라인 잡아주는 튼튼한 탱커라. 아, 요것도 20 아니죠? 이거는 20 안 되지 이거는. 약간 오락가락 하고 있고요. 경험치가 150만이라서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울슈레에다 투자를 해줄까 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셀 구멍이 그냥 여기저기였네요. 지금 경험치 뽑아가지고 150만으로 하나, 둘, 두 개 반 정도 밖에, 아, 셋. 발길이까지. 세 개 정도. 어우, 이렇게 보물이 잘 나와. 땡큐네. 이게 트레저 이벤트 아니냐, 사실상? 세 개 정도 만렙을 찍었으니까, 경험치 한 300만 있어야지 얘네들 다 만렙 찍는다는 얘긴데. 선택과 집중을 해주면 되죠. 해주면 되긴 하는데. 레어도 이제 슬슬 쓸만한 놈 좀 간추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딱히 쓸만한 레어가 없거든요, 지금 놀랍게도. 젠느도 없고 아티스트도 없고 뭐 그냥 대충 다 없어요, 쓸만한 놈은. 뭐 그래도, 아, 이게 520원으로 시작하는 거랑 260원으로 시작하는 거랑 기분이가 많이 다른데? 빼버릴까? 사실 초반엔 필요도 없는데? 기린 달리는 게 훨씬 빨리 끝나겠죠? 테마 잡아. 이번에는 UFO야. UFO의 시대가 왔다. 검증된 놈이니까. 일단 딜이 무지 세잖아요. 1300 때리네, 1300. 1230 정도 때리는 것 같아요. 왜 보물 안 줘? 일단 트레저 페스티벌에서 1장 올금 찍으면 100만 XP가 들어오거든요. 아, 근데 그 효율이 좋지가 않아. 100만 경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장에 올금은 아니라도 보물을 일단 발동을 시켜놔야지. 통솔력 같은 거는 미리 올금 찍어놓고, 그걸 빼먹어야, 깃발을 빼먹어야 효율이 좋잖아요. 아, 그건 그건데 좀 괴롭군요. 통솔력을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 계속 뜨고 있는 좀비 스테이지도 꾸준히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좀비 잡을 캐릭터는 또 은근 슈퍼레어도 그렇고 레어도 그렇고 나와가지고 좀비 잡긴 또 좋아. 좀비를 잡아주든지 아니면 저쪽 레전드 스테이지 가서 막 해주든지 이러면 참 좋은데. 아, 그러면 너무 어우, 왜 이렇게, 야, 이게 지금 트레저 페스티벌이니? 혹시 내가 저번에 뭐라고 그런 걸 냥코 호노스에서 들어서 벌써 반영을 했다고? 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일단 통솔력 회복하고요. 자, 일단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가봅시다. 맨매에서 막힐지 그 전에서 막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트레저 페스티벌도 아닌데 무지성 노가다는 진짜 무지성이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쪽에서 레전드 스테이지나 이벤트 스테이지를 깨고 있자고? 그것도 살짝 무지성이긴 한데. 생각하지 맙시다. 제가 계획 따위 세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나키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합시다. 아우, 정 엄청 빨리 부시고 좋구만. 왜 갑자기 보물 안 줘? 또 여기 3장은 또 통솔력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애들이 비싸져가지고 한 판 한 판 시간도 더 걸리거든요. 돈 많이 모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보물이 좀 팍팍팍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보물 모으는 순서도 그렇고 깃발도 없으니까 깃발이 필요하긴 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번 오늘은 깃발을 모읍시다 이러면서 저쪽 레전드 스테이지 1, 2, 3성 앞에 있는 부분 좀 밀어야겠는데. 깃발 한 10개는 있어야지 한 장에서 통째로 경험치를 모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건 좀 어쩔 수 없이 약간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근데 뭐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이쁜 모습만 보여드릴 수 없는 거죠. 민낯을 보여줘야지. 저기까지 가서 이런 짓도 해야 된다. 사실 보물 잘 나오는데? 뭐지?
민낯을 좀 보여줘야죠, 사실. 여기서 막히시면은 사실 뭐 할지 아무 그냥 어리버리 하잖아요? 결국은 레전드 스테이지에 가서 요런 거 깨면서 뭐 이런 것 중에 별 낮은 거 깬다든지 별이 있으니까 보기 좋네. 챌린지 배틀 같은 거는 공짜잖아요? 이거 깨면은 무조건 30개 들어오는 거니까 전설의 시작, 별 3개니까 이런 거 1, 2, 3성 좀 깨주고 그러면서 모으는 거죠. 이건 뭔 스크래치가 들어왔네. 야, 이 초보라고 1등 주는 거 보소. 내 본계정에선 3등, 3등, 2등이었는데. 뭐 그렇게 조작이 돼 있진 않겠죠. 전 보너스 믿습니다. 뽑기도 좋은데 이거 확정이 왜안 나와? 이미 올슈렉 하나 있어가지고 사실 확정 뽑기가 필요한 건 아닌데요. 플래티넘은 조각이 하나 있긴 한데 10개는 못 모으겠죠. 어쨌든 좀 고민이 많은데 결국 가다가 막히면은 이 레전드 스테이지 깨게 될것 같아요. 아니면 좀비 스테이지 이런 거좀 깨든지. 세계편 일정에 좀비를 했는데 한번 가볼까? 제가 좀비는 잘 잡거든요. 왜잘 잡냐? 놀랍게 이렇게 좀비 대형 캐릭터들이 준비가 돼 있다. 얘 레벨이 왜 이거밖에 안 돼? 상당히 높아 보였었는데 이제 20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낮아졌네. 통전력도 없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